바이크를 위하여서 수동 바이크 타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별로 명칭을 알려드릴게요. 오른손에 있는 거 이거 앞브레이크입니다. 그대로 오른다리에 있는 밑에 발판에 있는 거 이거 뒷브레이크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브레이크 쪽이에요. 수동 바이크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왼손에 있는 거 그렇습니다. 엔진의 힘을 뒷바퀴로 붙였다가 끊었다가 붙였다가 끊었다가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어 체인지 왼발에 있는 거는 기어 체인지라고 합니다. 밑으로 밟으면 일단 안으로 넣어서 위로 올리면 힘차게 올리면 2단, 3단, 4단, 5단, 6단으로 됩니다. 4단인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4단만 올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꿀 때는 반대로 크러치를 잡고 내리면 됩니다. 밟으면 끝까지 밟으면 1단이 되겠죠. 예, 제일 처음에 밟았던 것처럼 1단이 됩니다. 1단하고 2단 사이가 중립인데 1단에서 다리를 넣고 살짝 딱 올리면 중립에 걸립니다. 중립은 보통 이렇게 계기판을 보면 불이 들어와 있어요. 불이 들어오면 N이라는 영어의 녹색깔 불이 들어오면 중립이 걸립니다. 그리고 혹시 수동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불은 들어와 있는데 기아가 중립이 안 된 경우도 있어요. 그게 수동 바이크입니다. 그러면 제자리에서도 잘 안 걸려요. 그냥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체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가만히 있는 제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기아를 연습하신다고 이렇게 기아를 바꾸고 하는 건 안 좋습니다. 수동은 움직이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1단으로 해서 출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1단에서 출발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먼저 키를 ON하고 시동을 거세요. 중립인 상태에서는 크러치를 안 잡고 해도 시동이 걸리지만 1단 넣은 상태에서는 꼭 중립을 넣든지 아니면 크러치를 잡고 시동을 거세요. 아니면 오토바이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1단 넣어보세요. 예, 한번 밑으로 밟으면 1단입니다. 여기서 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앞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크러치를 빨리 탁 대면 앞으로 차가 튀어나갑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근데 1단에서 출발할 때 반크러치를 사용해야 되는데 반크러치 영역을 빨리 찾는 사람이 예, 빨리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나는 늦게 찾았다고 해서 뭐 실망하지 마시고 어차피 연습을 하시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반크러치 영역을 한번 해보세요. 예, 이때 액셀을 살짝 당깁니다. 황! 당기는 게 아니고 살짝 당기면 앞으로 갑니다. 이러세요, 아저씨. 예. 자, 후진은 없습니다. 다리로 당기면 후진이 됩니다. 자, 다시 1단 밟고 자, 요걸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반크러치에서 액셀 살짝 네. 액셀을 너무 많이 당기면 차가 팡 튀어나가든가 아니면 동시에 크러치를 놓고 액셀을 너무 많이 당기면 앞바퀴가 들려버립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겠죠. 자, 여기서 크러치를 반크러치 한번 잡아보세요. 이 반크러치 영역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오토바이마다 그 반크러치 영역은 틀리고 저희가 영상이다 보니까 어디가 반크러치라는 거는 다 틀려요. 그건 감각적으로 빨리 배우셔야 됩니다. 한 시간 정도 연습하시면 웬만한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은 한 시간 정도 연습하시면 다 타고 집으로 가세요. 그 정도로 쉽습니다. 자, 다시 1단에서 반크러치 이런 식으로 해서 가면 차가 출발하면 크러치를 서서히 떼주면 됩니다. 끝까지. 자, 보여드릴게요. 차가 출발하면 서서히 하고 완전히 딱 떼줍니다. 1단에서 계속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서서히 떼면서 크러치를 완전 다 놔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단 넣으시면 그냥 떼시면 돼요. 자세한 거는 자, 밖에 나가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밖으로 GO!